회장 공진택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고필성을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어요. 하지만 고필성은 후계자가 되는 대신 자신이 겪었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박도라를 선택했어요. 그 당시 공진택은 고필성의 결정에 실망했어요. 하지만 박도라는 과거의 불공정함 때문에 언론에 공격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고필성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. 공진택은 고필성의 결정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공마리는 아버지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어요. 고필성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형처럼 그녀를 도와줬는데 아버지는 그가 위기에 처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. 공마리는 이렇게 말해요. 아빠, 필성 오빠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? 오빠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잖아요. 그런데 아빠는 회사만 생각하고 오빠는 무시하잖아요. 공마리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. 아빠,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해요. 고필성은 항상 우리 가족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아빠는 그냥 그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요. 공진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고개만 떨굽니다. 그러다 공진택이 말해요. 고필성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지만 회사의 미래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요? 그리고 덧붙여서 말해요. 고필성이 박도라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. 결국 공마리는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. 그녀는 고필성의 할머니인 소금자 집으로 갔어요. 공마리가 소금자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. 바로 공진단의 친아버지인 진상구였어요. 소금자는 대화 중 진상구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. 그녀는 공마리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.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공마리는 소금자의 의심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직감을 믿기로 결심했어요. 그래서 공진단의 머리카락을 확보해서 DNA 검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.